최근에 특히 이제 취득세 규제가 이제 작년 7월 10일 날 발표가 되면서 네. 다주택자들의 많은 좀 고민이 맞습니다. 생겼어요. 네네. 12%를 내고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취득세에 있던 중과의 예외적인 네. 그 공시가 이런 미만의 아파트를 투자해야 될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네네. 또 일부는 아까 나는 10% 내더라도 네네. 지금 급등한 지역은 취득세 이외에도 수익이 될 수 있고 어차피 취득세니까 나중에 필요금을 떨면 되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네. 공시가 1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모든 수요자들이 또 내지 아니 모든 그 투자자들이 네. 이걸 패키지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지역을 임장 가보고 먼저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엔딩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다주택자 취득세 이때도 정말 그 26번의 대책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는 조금 더 강해졌겠지, 내면적으로 성숙했겠지 생각을 하다가도 이 취득세 12%를 보고 또 그날. 멘탈 흔들리죠? 예, 그날 아팠습니다. 집에 가서 들어, 회사 휴가 내고 집에 가서 들어 누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거의 누워서 끙끙 앓고 고민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한참 고민하고 나니까 뭔가 또 새로운 길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아파트 외에 다른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계기가 된 게 저는 이 취득세 12%거든요. 예,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가 이 취득세 12%를 먼저 내고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취득세를 12% 내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책이나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사서 조금씩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찾은 두 개의 방법이 이제 그 오피스나 오피스텔 네, 4.6%만 내면 되니까요. 예전에는 그 4.6%가 말도 안 되게 비싸 보였는데 그쵸. 예, 12%에 13.4%를 낼 생각하니까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 그때는 1.1%의 세금을 내던 시절이다 보니까 네네. 4.6%가 아 진짜 비싸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은 이제 거기 3배가 되면 12%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싸게 보이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4.6% 낼 수 있는 오피스나 오피스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공시지가 1억 미만 네, 취득세 1.1%만 낼 수 있는 이 상품으로 타겟으로 해서 개인하고 법인을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양도세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종부세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공시지가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역 지방 아파트들로 위주로 했고요. 수도권에서는 빌라 투자 위주로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 상품들을 잡았고요. 사실 빌라 쪽은 제가 그렇게 내공을 쌓아놓은 게 없고 많이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어려웠는데 또 책 보고 공부하면서 재개발 뭔가 가능한 또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지역 위주로 접근을 했고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대형 건설사에서 찝어주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그런 데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좀 정말 괜찮다 싶으면 뭐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기도 하고 또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면 넣기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빌라부터 한번 궁금한데 빌라 이제 공시가 1억 미만 빌라를 공략했을 때 사실 빌라만 봐서는 사실 투자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 이걸 보고 또 투자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시가 1억 미만의 지역에 있는 빌라들이 괜찮은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입지적으로 떨어지고 이미 과거에 뭐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하다가 중단됐던 지역도 있거든요. 해제된 지역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리스크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조건들 내가 생각하는 이런 기준들만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빌라를 투자하겠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기준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빌라 투자를 제가 시작할 때 처음에는 사실 서울 안에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를 사고 싶었는데 이미 서울 안에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들은 정말
찍어보면 군데군데 찾을 수 있을 만큼 이미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으로 눈을 돌렸고요. 그 예전에 뉴타운 지역 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을 저는 뭐 물론 해제된 어떤 사연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해제된 구역 지정이 또 다시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플래닛에서 그 노후도 비교를 해서 네, 색깔로 잘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거든요. 플래닛에서 이제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도시, 가능한 한 50만 이상, 100만 이상 도시들을 위주로 해서 어떤 부동산 플래닛에서 노후도가 20년, 30년 이상 된 지역들을 먼저 타겟으로 하고 그 지역적인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하면 그 지역이 이미 최근에 급상승한 날을 저는 봤습니다. 이미 투자자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는 제가 뒤늦게 들어가서 뭔가 수익을 얻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노후도는 충족이 됐지만 그리고 수도권이지만 아직은 안 오른 그런 지역들 위주로 먼저 진입을 했고요. 그 빌라 투자할 때는 저는 모든 지역에서 다 수익을 성공하겠다는 전략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별로 뭔가 그 바둑알을 하나씩 깔아놓는다는 마음으로 예, 지역별로 하나씩 하나씩 그 중에 하나만 대박 나도 네, 한두 개만 잡혀도 네, 그러면 난 괜찮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실제 투자를 하면서 네네. 뭐 사실 이제 노후도를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래도 이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노후도를 정부에서 많이 보겠다 하다 보니까 그 노후도를 이렇게 보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투자했던 네네. 빌라 중에서 정말 한두 개처럼 많이 네네. 이렇게 급등하고 또 그만큼 재개발 속도도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뭐 조합이 뭐 설립이 되거나 그런 구역들도 있었나요? 네, 운 좋게도 제가 빌라 투자로는 또 늦은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취득세 12%에서 고민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빌라 투자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뒤로 제가 들어갔었던 구리시에 있는 주택 2구역. 네. 지금 거기, 핫하죠? 네. 핫하죠, 아주. 지금, 예,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른, 거기가 지금은 제일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하나로 끝났는데요, 뭐. 네. 다른 길 하나로. 한 군데만 성공하더라도 네네.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지금 뭐 딱 하나만 들어봤어도 네. 끝났다 이거는. 좋습니다. 빌라는 끝났으니까 네네. 이제 오피스업 오피스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사실 오피스업 오피스텔은 엄밀히 말하면 투자의 상품을 본다면 많이 다 갈라지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주거형이라 한다면 네네. 사실 오피스는 수익형 부동산에 가까운 맞습니다. 건데 네네. 최근 들어서는 오피스 상품도 분양 같은 피가 붙고 있는 네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보이고 있는데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또 어떤 식으로 좀 공략을 이렇게 하시는 이것도 역시 이제 분양권 중심으로 네 분양 오피스텔 같은 사실 오피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 있고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 대체되는 아파텔이라고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그다음에 투룸 위주로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원룸들은 많이 있을 수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대체 수요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아파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또 건설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주요 지역에 많이 상품들을 내고 있고 대형 건설사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도 원래는 대형 건설사에서 뛰어들면 안 되는데 네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요 타이밍에 아파트를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기도 뭐한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릴 만한 것들을 찝은 게 아마 아파트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네 청약 넘은 게 또 하나 또 당첨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아니 이거 뭐 실력도 실력이 확실히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런 어떤 노력이 돼 있기 때문에 운도 따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는가 라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규제가 네네. 네, 물론 이제 그 청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완화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가 아파트보다는 완화된 상황이지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피스텔도 이제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이제 좀 규제가 됐던 상황이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체 시장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다. 근데
확실한 기준이 그거였네요. 아, 원룸 이런 거는 어차피 이거는 수익형부동산이고 네. 월세를 받겠다면 모르겠지만 네, 네. 어떤 그 매입가에 대한 어떤 차이를 차익을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네, 네, 네. 최소한 2룸 이상은 나는 봤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네. 보셨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분양권으로 처음 시작했었기 때문에 기초 자체가 이제 그 분양 새로 분양하는 것들이 접근이 훨씬 쉬웠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고요. 기존에 분양을 이제 시작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해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팔았을 때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은 그런 것들이 아직 시세 반영이 충분히 안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들을 좋은 가격에 잡기도 하고 네, 그렇게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네. 다주택자 12% 다주택자 입장에서 네, 네. 12%의 취득세를 내고 투자하는 것과 네, 네. 취득세 10% 너무 세다. 네네. 이 취득세 10%를 내지 않는 비주거형 네네. 내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과 네네. 놓고 봤을 때 네. 10%를 내면서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12% 투자는 아직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은 많이 했지만 네, 네, 네. 제가 계산할 때는 일단 12%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3.4%인데요. 그쵸, 네. 예. 그 13.4%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최초 매매할 때 매매 그 매수가 자체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큽니다. 10억, 15억에 대해서 13.4% 하면 금액이 확 커지거든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래도 적은 자본금으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투자금이 1억인데 뭐 취득세나 아니면 뭐 부대 비용이 7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뭐 더 크지는 않지만 거의 투자금만큼의 비용이 더 소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7천만 원을 들여서 그 물건을 잡았을 때 그 수익이 그 이상으로 나야 되는데요. 그러면 13.4%를 넘어간 다음에서부터 수익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 구간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마지막에 또 양도세도 적든 많든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아무리 금액대별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더라도 한 뭐 5억짜리 아파트를 갭 1억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뭔가 양도차익 한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2년을 이상을 기다리더라도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돈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 내가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2년 이상 가져갔을 때 2, 3천이 남는 투자가 현명한 투자냐? 저는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더 극단적으로 수익이 좋은 단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안 좋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성 네네. 측면에서 분석을 했었을 때 사실상 매도 그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네네. 쉽게 말하면 뭐 세금 때문에 못 되고 하면 아, 네네. 남는 게 없다. 없다. 그렇죠.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네. 네. 투자는 벌기 위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다주택자 특히 뭐 12% 취득세를 안고도 투자를 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네. 해볼 만한 네네. 네. 그러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옆에서 들었을 때 어떤 투자의 방향성, 그다음에 전략,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 수익성까지 고려했을 때 굉장히 완벽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네. 좀 이번 방송 통해서 이런 네. 것도 좀 많이 느끼고 또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왔었는데 네. 네. 먼저 앞으로 일단 투자의 계획 방향 네네.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는 이제 이렇게 투자를 좀 해보겠다 이런 방향성 좀 가져가겠다 이런 네. 미래에 대한 계획. 네. 계획은 항상 이제 연초에 거창하게 잡습니다. 네. 올해 꼭 해야 될 리스트 10개 이상 잡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여태까지 한 해도 규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네, 매년 규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규제가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일단 내년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확장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좀 다른 상품들 제가 아직은 잘은 공략을 안 했었던 상품들도 조금씩 더 확장을 해보고 싶고요. 네, 뭐
그 상가라든지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 쪽으로도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아직 실제 투자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 토지도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오피스 투자를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네네. 네, 그 지산 투자는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상가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네네. 이것도 또 여러 정보를 또 이렇게 취합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상가 재강의 추천합니다. 아, 네. 꼭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안 해본 거 새로 듣고 공부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예.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목표는 뭐 건물주 아니면 일단 저는 그 자산으로 먼저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 일단 자산. 꼭 목표를 건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물론 단위가 커지면 건물은 필히 가져가게 되겠지만 일단 자산을 충분히 키우고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하려고 자산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100억대 자산가인데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키우시려고? 뭐 자산에 대한 지금 목표는 어느 정도 되세요? 네, 뭐 꿈을 원대하게 갖는 거라고 했으니까 제가 5년 후에 1000억, 10년 후에 1조까지가 목표입니다. 아, 1조 클럽 가입하십니까 이제?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이렇게 뭐 1000억? 1조 정도의 목표를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정도의 이제 부가 쌓였어요. 근데 이 부를 쌓이는 것이 인생 최종 목표인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무언가가 또 다른 플랜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금액을 쌓는 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일단은 아직은 제가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이런 것들을 북구성님처럼 공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뭐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함께 성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기에는 물론 지금까지 제 노하우가 도움이 되시는 뭐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뭔가 육성하고 사람들과 함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자산이 이렇게 크면 그 사이에 제가 단계별로 저의 어떤 역량도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어떤 뭐 회사나 같이 저랑 같이 가야 되는 저희 뭐 임직원분들도 같이 생기실 거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